네, 이번에는 승리의 정반합 시간입니다. 투자의 승리를 위해 오호장 핫 이슈를 토론을 통해서 결론까지 도달해 보겠습니다. 조기준 MBN 골드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이제 기회의 현장에서도 정서환 아나운서가 자세히 잘 설명을 해줬는데, 빠르면 내일, 뭐 이렇게 뭐랄까요? 문자를 통해서 많이 이제 확산이 되더라고요. 문자 통해서 확산되는데, 뭐, 탈마스크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 업종에 대한 얘기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이제 화장품 주인데, 사실 갈 때가 되었죠. 아니면 50%는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마스크 기대하는 화장품 주라고 했습니다. 다시 전성기가 오는지 저희들이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자, 하나, 둘, 셋. 네, 정. 둘다 이제 좋게 보시는군요. 그래서 일단 화장품 주가 많이 좀 힘들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G 생활건강, 뭐 아모레퍼시픽 두 대표적인 기업이 소위 말해서 고점에서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모멘텀이 될수 있을지 한번 뭐 매니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저는 정을 들었는데요. 분명히 이제 중국에서 시작된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락이었거든요. LG 생활건강과 계속 악재가 하락했는데 사실 오가닉하고 컬러레이가 상승한 거는 저는 인정할 수 없고요. 이거는 이제 중국 관련 업체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가 사실은 믿을 수 없고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이 상장 폐지된 적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사실 오가닉하고 컬러레이는 시총이 좀 이제 작고 소형사인데 사실 그 외에 이제 LG 생활건강, 아모레, 한국 콜마, 코스맥스 이네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스크를 벗든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매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오늘 이제 또 하나 이슈 됐던 게 연우를 갖다가 이제 한국 콜마가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케이스 업체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케이스는 연우와 펌텍 코리아가 두 회사가 있는데 두 회사 중에 이제 매출액이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나는데 1위는 연우가 맞는데 제가 보기엔 연우가 이제 한국 콜마를 인수를 해버린다 그러면 2위 업체인 펌텍 코리아가 더 수혜가 되지 않을까. 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상대 업체한테 이제 거래를 다른 코스맥스나 LG 생활 건강이 이제 아, 콜마랑 경 연우에 주기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펌텍 코리아는 저번에 3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밀렸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 최근에 모다모다 샴푸라고 혹시 알고 있습니다. 그 특허가 있는 회사에서 3만 원까지 갔다가 밀렸는데 식약처에서 금지를 했다가 엊그제 풀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팔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연우가 지금 현재 이슈가 됐는데 이제 펌텍도 조만간 이슈가 될것 같고 그래서 화장품 관련 주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 시각입니다. 사실 뭐 주가가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악재를 좀 많이 소화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중국 모멘텀은 이제 많이 이제 주가 하락으로 소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떨어지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오히려 중국이 이 봉쇄 조치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화장품주는 잘안안 갔죠? 가, 그러니까 안 빠지잖아요. 단단하다고 해야 되나? 그 이제 중국과 관련된 악재는 좀다 흡수한 것 같고, 이제부터 혹시 모를 뭐 따이콩이 좀 사가거나 이러면 오히려 그냥 호재가 조금씩 더 붙는. 근데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체크해 보니까 브랜드 업체들은 아직은 좀 높다라는 의견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조 업체들은 뭐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셨던 뭐죠? 갑자기 콜마 생각, 아니면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또 당장 매출이 늘어나면 뭐 무조건 올라가니까. 근데 밸류에이션이 브랜드 제조업체보다 좀 낮기 때문에 화장품 중에서도 좀이 제조업체에 더 주목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의견을 좀 전달해 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매니저님 혹시 그 정을 들으셨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 종목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그게 방금 얘기하신 코스맥스. 코스맥스예요? 저희 입을 맞추지 않았는데 어떻게 딱 나왔네요? 코스맥스네요. 코스맥스를 과거에 굉장히 좋아했고 이제 사실은 되게 많이 선호했던 주식인데 사실 이 제품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코스맥스라고 하면 모르는데 가히 멀티밤이라고 하면 아시는 분이 아, 막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코스맥스는 이제 숨어서 이제 만들어주는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가히 멀티밤의 매출이 굉장히 나오면서 이제 콜마랑 경쟁인데 2강, LG 생활건강과 아모레가 2강이고 그다음에 이 중위 이제 코스맥스하고 한국 콜마가 이제 OEM 대표적인 기업인데 코스맥스가 빠졌던 이유가
물적 분할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13만 원대에서 이렇게 무너졌는데 지금 현재 새 정부에서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한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맥스 MBT랑 자회사들이 많은데 네. 그 악재가 지금 실적에 비해서 저번에 무너졌던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다시 네. 어떤 관심을 받는다 그러면 다시 10만 원대 안착을 할 것 같고 또 가위 멀티밤의 인기가 지금 현재 핫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괜찮게 관심을 가지면 괜찮은 주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봅니다. 아, 코스맥스가 이게 물적 분할 때문에 좀 빠진 게 있었군요. 그렇게 할 거다 뭐 이렇게 그런 이슈 때문에 빠졌던 거. 그렇다면 거예요. 뭐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 기회를 찾아봐도 되지 않겠냐. 네네. 그렇다면 뭐 결국 합까지 한번 이제 들어볼까요? 하나 뭐 더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솔직히 하나 더 이제 아이패밀리 뭐 에스 아, 네. 그거 혹시 들어요? 저는 잘 못 들어봤어요. 그게 이제 오늘 아까 20%까지 떴다가 빠졌던 네. 주식인데 네. 이게 이제 최시라 남편이 상장. 아, 네. 네. 이슈가 됐었죠. 김태욱 씨가 이제 네. 그거 화장품 하면서 이제 색조 화장 그게 아, 지금 네. 지금 커가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저 신고가를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기는 조금 그쵸? 부담스러운 가격인데 조정 시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 시가 총액이 한 1000억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네. 한번 움직임 핫하게 보시면 잘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론은 네. 화장품 전성기 네. 오고 있다. 네, 이렇게 네. 결론을 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분 네. 이렇게 전성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내일 아마 뭐 뉴스가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또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제로 노출이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네, 네. 이미 주가가 워낙 많이 하락한 업종이기 때문에 리오프닝이 또 대표적인 주자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조금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면 최근에 굉장히 핫한 게 또 농업 테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까 뭐 수산물도 뭐 범 이제 어떻게 보면 농업 테마로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데 고공행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담아도 늦지 않을지 아니면 늦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동시에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저는 정입니다. 야, 의견이 갈렸네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사실 오전에 아침에 제가 세미나가 있었어요. 기관하고 세미나를 하는데 앞으로 어떤 투자 테마가 유망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가 제가 작년에 농업 관련 테마를 좀 강하게 밀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기억해 주셔서 지금도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렸죠. 농업은 최근에 이제 어떤 에그플레이션 뿐만이 아니고 고령화라든지 더불어서 이제 자동화와 관련된 우리가 보통은 뭐 자동차 만들고 이런 것만 자동화 생각하지 사실 농업 관련주에서도 자동화와 관련된 기계 이런 업체들이 좀 더 뭐랄까 매출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냐.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또 오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농업용 드론을 조금 규제가 세다 지금 네. 규제 완화가 될라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아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이런 농업과 관련된 규제도 완화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그렇다면 지금 좀 뭐 종목은 좀 더 찾아보아야긴 하겠지만 농업과 관련된 테마는 계속 봐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정을 한번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이 종목 중에 정을 들기에는 사실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주식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단기로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사실 현대사료는 농업으로 오른 게 아니고 현대사료는 조금 근데 바이오 자회사의 합병 그 이슈로 해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혀 농업이랑 관계없이 너무 많이 올랐고 사실 그다음에 한일사료는 이제 물론 농업 관련해서 이제 현대사료가 올라가니까 올라온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 두 종목과 더불어 이제 남해화학도 이제는 고점이었던 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첫 기획이 그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대동이라는 회사가 좋은 회사인데 맞아요. 실적 대비 왜 이렇게 안 올랐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가 이제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갈 수 있는 가격인데 최근에 TYM이 중소형 단에서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에그플레이션 해서 과거에는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한제분, 대한제당 이런 것들이 움직였었거든요. 맞아요. 옛날에 대한제분, 대한제당 이런 것들이 핫하게 움직였었는데 그다음에 제일제당이 움직였었는데 이게 기관들이나 요즘에 너무 소외됐고요. 이게 요게 이제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밀가루 뭐 이런 게서 대한제당, 대한제분 최근에 밀가루, 쌀 뭐 설탕 가격도 올랐더라고요. 사실 미국도 오늘 어젯밤에 농기계 관련 자동 농기계 관련주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대동은 저는 괜찮게 보는데 그 외에 이제 사실 남해화학이라 현대사료라든가 한일사료 이런 것들이 너무 고점이라 사서 물릴 가능성이 높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료주들은 사실 비료가 없어서 곡물 가격이 상승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공급망
무너져서 가격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비료는 실적은 이어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반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스리랑카가 디폴트가 났잖아요. 네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스리랑카가 유기농 농법으로 전환되면서 이게 농업 농사를 못 지은 거예요. 그래서 비료를 하나도 안 쓰다 보니까 이게 수출할 수 있는 뭐 농 제품들을 못 만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디폴트가 났는데 네. 지금은 ESG 친환경에 대한 엇박자 때문에 오히려 아이디어가 에너지 투자도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그렇다면 단순히 이 농업 내에서도 비료주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고 저는 이 대안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관광업체도 농업용으로 들어가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 농업용 구조용 관관을 또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관광업체를 저는 또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질병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먹는 게 사실은 이제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인데 농업하면 꼭 붙어가는 동시 테마가 있거든요. 워터, 물, 물 관련된 우리나라 물 관련주 좀 찾아보면 있긴 있습니다만 물과 관련된 게 농업이 뜨니까 저는 이 물과 관련된 것도 다시 또 곁가지로 예, 뭐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정을 들었기 때문에 굳이 농업이 아니더라도 관광업체나 아니면 이제 물과 관련된 이런 어떤 기업들 좀 잘 찾아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거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제 얘기까지 듣고 한번 합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일단 이제 농업 관련 조금 담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합을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사료라든가 비료 관련 주 떠 있는 상승한 종목보다는 지금 현재 이제 그 외의 종목 아까 얘기한 뭐 대동도 있고 그다음에 강관도 있고 그다음에 또 물 관련 네. 저는 하나 첨부하겠으면 이제 아까 그 비슷한 얘기인데 네. 이제 하우스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유리 온실을 그래서 그린 플러스라든가 스마트팜 그렇죠. 스마트팜 맞아요. 관련 주들이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더 합리적이고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상승한 종목보다는 그런 네, 그 지금 이제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으로 찾아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스마트팜하고 물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고 네. 농업은 또 한번 저희가 이슈를 다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면요. 자율주행이 또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애플카가 이제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자율주행이 구현이 쉬운 방식이 있는데 지금까지 테슬라만 채택했던 방식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플도 이제 GCU라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후방 생태계의 파급력에 굉장히 많은 기대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동시에 들어볼까요? 자율주행 테마 내지는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된다라고 하면 정 아니다 뭐 약간 멀었다라고 하면 반 자 하나 둘 셋 아, 네, 정. 그렇다면 화장품하고 자율주행이 저희들이 얘기하는 부분에서 의견이 맞았는데 일단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 일단 저는 근데 이제 애플카 관심에서 이제 주도주가 어디인지 네. 이제 일단 확실한 주도주는 LG 이노텍과 뭐 MCNX라든가 카메라단에서 나왔는데 네네네네.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그리고 자율주행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외에 이제 이런 그 저기 차량 경량화 관련 이슈도 있고 그래가지고 애플카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그 어떤 이제 LG 이노텍 외에도 여러 종목들이 이슈화 될 것 같고요. 그런 종목 찾기 나선다 그러면 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텔 자회사지 않습니까? 모빌아이가 6월 정도에 상장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독일이나 유럽에 모빌아이로 인한 이 택시, 자율주행 네. 택시가 이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어저께 또 미국 장에서 굉장한 상승을 보였던 게 오로라라고 우리나라는 오로라 하면 인형인데 아니라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은 오로라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는데 왜 지금 긴축을 하게 되면 사실 성장주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것도 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오히려 5, 6월에 갔을 때는 뭐 물가 픽아웃 했고 이제 긴축은 알고 있는 거고 새로운 성장에 좀 더 주목하자라는 시각이 확산될 것 같아요. 좀 이를 수는 있지만 뭐라 그럴까 중장기 테마로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합을 내기 전에 아까 LG 이노텍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사실 LG 이노텍이 어떻게 보면 카메라가 있어야 되니까 자율주행은 굉장히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투자자분들도 오늘 보면 아시겠지만 뭐 7-8% 한 번에 올라버리니까 네네. 너무 기술적 분석도 잘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고 좀 분석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LG 이노텍 지금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얘 이 주식은 LG 이노텍은 사실은 뭐 차트로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오늘도 누가 물어봤는데 LG 이노텍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목표가를 얼마나 잡을까 해서 그냥 목표가 없이 그냥 홀딩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기본적인 분석을 봐도 그렇고 이제 성장이 네. 얼마나 될지 전장주 중에서도 실적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애플카뿐만 아니라 여기는 사실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뭐 어디든 다 걸릴 수 있는 회사기 때문에 네. 그냥 목표가 없이 중장기로 홀딩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과 관련된 합도 한번 이끌어 볼까요? LG 이노텍에서 아마 힌트를 좀 얻은 것 같긴 한데 네네. 우리가 애플카 자율주행 합을 좀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카에 관련해서 지금 담아도 될까요? 관련해서는 일단 네. 이제 LG 이노텍뿐만 아니라 이제 그와 관련된 전장 LG 전자라든가 그 외에 이제 카메라단 그다음에 라이다단 그래서 여러 부품단들 심지어는 과거에 이제 명신산업이라는 게 이제 차량 경량화로 인해서 이제 그 테슬라 이슈로 인해서 올랐던 것처럼 자동차에는 수많은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품들이 앞으로도 계속 관심권에 있으면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 테마는 결국 우리가 항상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네네네. 아마도 계속 올해 또 이 테마도 네.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정반합을 통해서 주요 이슈의 결론을 냈는데 뭐 화장품하고 자율주행 쪽에 조금은 더 주목을 하는 네. 그런 시간이었고요. 시장을 이기는 또 필승 종목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조기준 메이저의 필승 종목은 무엇일까요? 오늘 종목은 이제 가장 제가 좋아하고요. 가장 네. 믿음이 가는 종목이고요. 되게 벌써부터 두근거리네요. 어떤 종목? 오랫동안 가져왔고요. 사실은 네. 이 주식은 똑같이 이제 약간 LG 이노텍을 계속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네. 이거는 저는 그냥 가격에 상관없이 그냥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 네. 그래서 사실은 얼마나 가져가라냐. 근데 뭐 가격 묻지 말고 그냥 쭉 가져가시라고 얘기하는 종목인데요. 네. 이제 이거는 저는 이제 과거에도 엊그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네. 효성 첨단 소재라는 주식입니다. 효첨소. 그래서, 예, 효첨소인데 이제 과거에 제가 2, 3년 전부터 이제 추천드렸던 예,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이제 얘기 드렸던 종목인데요. 예. 이 주식이 지금 현재 2조 3천억 정도의 중대형주입니다. 그래서 2조 3천억인데 이제 사람들은 이게 수소차 관련주로 생각하는 거가 많습니다. 경향이 네. 많은데요. 왜 수소차로 해서 이제 수소차 부품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아직은 수소차 부품이 거의 없고요.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매출이 지금 현재 1분기에 9,500억에다가 영업이익 1,000억입니다. 1,000억이 1분기에 1,000억이라는 건데요. 이 회사의 주로 캐시카우는 탄소 섬유가 아니고요. 여우 회사는 타이어 보강제입니다. 전 세계 1위의 타이어 보강제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 우리가 타이어가 있으면은 실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주저앉지 않게 바람이 빠졌을 때 주저앉지 않고 100km를 달릴 수 있게끔 하는 게 보강제인데 전 세계 시장의 48%입니다. 거의 두 차 바퀴 중에 차 바퀴 네 개 중에 두 개는 효성 첨단 타이어 바퀴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SUV는 기존에 이제 SUV는 기존 타이어는 300g이 들어간다는데 네. SUV는 620g이 들어간답니다. 넓을수록 이제 주저앉지 않기 위해서 많이 두 배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그 공장 증설과 베트남 공장 이전으로 인해서 네. 효성 첨단이 지금 그 타이어 코드로 이제 여기가 이제 2위가 이제 코오롱인더랑 외국계가 있고요. 네. 나머지 절반을 48%를 여기 효성 첨단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만으로 해도 2조 3천억 넘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수소차 그러니까 자꾸 뭐 수소차가 빠지면 그런데 이거는 이제 수소차는 최근 들어서 이제 여기가 수소 탄소 섬유를 만드는데 네. 해년마다 100%씩 증설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해서 9,000톤까지 늘렸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2, 3년 전에 2,000톤이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탄소 섬유는 일본이 주적입니다. 탄소 섬유는 어떤 데 쓰냐면 자동차에만 쓰는 게 아니고요. 네. 낚싯대, 그다음에 고가의 자전거 그다음에 심지어 비행기에 들어가는 섬유가 그다음 200억짜리 자동차는 탄소 섬유로 만듭니다. 네.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아라미드 섬유를 만드는데요. 아라미드 섬유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에어백, 그다음에 방탄복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래서 아라미드 섬유랑 탄소 섬유가 이제 그전엔 적자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회사에 얼마 차지 않는데 올해
지금 현재 420억 영업이익 예상이 됩니다. 지금 스판덱스랑 아라미드 탄소 섬유가 420억 1분기에 나올 것 같고요. 탄소 섬유랑 아라미드 섬유가 이제 1분기에 67억 정도 이제 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추가로 탄소 섬유 2,500톤 증설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 회사에 지금 현재 52만 원대인데 지금 매수가는 52만 원이고요. 네.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보면 많은 증권사들이 65만 원부터 85만 원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보고서를 보면 그래서 저는 85만 원으로 잡고요. 손절가는 없습니다. 아, 없다. 그래서 빠질 때마다 모아가자 이런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이 회사 잘 아는 게 제가 예전에 타이어 회사를 좀 다녔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첫 직장이 타이어 회사인데 가장 중요한 자동차에서 세 개가 빠지면 안 돼요. 네. 엔진, 브레이크, 타이어. 네. 근데 엔진은 지금 바뀌어 가잖아요. 브레이크도 이제 되는데 타이어 없으면 자율주행도 전기차도 수소차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네.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포인트가 어떤 건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효성첨단 소재 강하게 이제 제시를 해주셨고요. 오늘은 무료 방송이 없죠? 네네. 네. 내일. 내일 어떤 얘기를 좀 뭐 시청자분들 기대하면 될까요? 제가 그런 건 내일은 네, 4시부터 5시까지 그동안 네.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리뷰를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리오프닝 관련 주 중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 추가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종목군들을 오픈하면서 1시간 동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승리의 정반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